다른 운동보다 매력이 있는 게 뭐에 구애받질 않아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기술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점수를 받는 것도 꼭 해야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1등도 거의 항상 바뀌어요. 비보이들은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한 20년 된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조금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었어요. 어렸을 땐 기억이 없었는데 저희 친형이 추는 걸 보고 딱 따라했는데 막 신동이다 막 형들이 막 막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냐 막 이러면서 그때 칭찬을 처음 받고 아 그냥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제일 처음에 물구나무 서기를 누가 제일 오래 쓰느냐가 그때 당시에는 기술도 지금처럼 엄청 많지도 않았고 간단한 기술만 해도 사람들이 세븐이라고 하는 거막 그런 것만 해도 엄청 대단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취미 삼아서 20대 초반에는 이제는 프로팀에서 조금 있었다가 손목을 다치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엄청 많고 연습량도 프로팀에 들어가니까 연습량도 엄청 많아서 이렇게 쉴새 없이 계속 쓰다 보니까 한번 손목이 맛이 갔는데 제가 주사를 맞으면서 또 계속 그냥 참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인공인대를 지금 이식해가지고 거의 손목이나 뭐목 허리 이 정도 어깨 뭐 거의 관절은 거의 네네 무릎을 좀 많이 다쳐요. 십자인대를 좀 많이 다치는 덤블링을 많이 하는 비보이들은 좀 십자인대를 많이 다치는데 저는 덤블링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연습할 때보다는 실전에 나가서 이제 좀 업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손목은 이제 보호대는 잘안 하고 팔꿈치가 요새 또안 좋아서 팔꿈치 보호대를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제일 활동성에 지장 안 받으면서 할수 있는 게딱 요거더라고, A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 사람들한테도 되게 추천 많이 하고 있고요. 몸에 잘 맞고 이렇게 효율성 있는 거를 찾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좀 많이 오래 써가지고 며칠 전에 또 주문을 했거든요. 네. 다른 운동보다 매력이 있는 게 뭐에 구애받질 않아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기술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점수를 받는 것도 꼭 해야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1등도 거의 항상 바뀌어요. 비보이들은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네. 자유로운. 네네.